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을 했죠. 네. 임명장 받고요. 네. 취임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완구 총리는 취임사 서두에서 이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공과 노동, 또 금융과 교육 등 4대 개혁, 그리고 규제 개혁을 추진해서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국회와의 관계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당과 정책 이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율해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 야당과의 소통에 결코 소홀함이 없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네. 강조하기도 네. 했습니다. 결코 소홀함이 없는 정부가 되겠다. 네. 네. 앞서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 해나가리라 기대한다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4개 부처 장관들을 바꾸는 개각이 단행이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에 이어서 청와대는 오늘 통일부 장관 등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 명단은 오늘은 빠진 상태였습니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요, 박 대통령이 이완구 신임 총리의 재청을 받아서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또 그동안 공석이었던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발탁됐고요. 네. 또 역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농협금융지주의 임종용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면서도 네. 후임 실장은 설 연휴가 지난 뒤에 발표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의 수첩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바로 그 때문인지 나올 수 있는 이름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각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각각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논평을 내놓았습니까?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 박근혜 정권은 곧 새누리당 정권이라면서 당과 청와대, 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떨어진 신뢰를 잃은 시일 내에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평가는 다소 유보적이었는데요. 먼저 이번 개각에 대해서 국회의원 6분이 국무위원으로 가셔서 당정청 간의 소통에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개각이 국민 눈높이에 충분하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청와대 개편까지 보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우회적으로 인적 쇄신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관 내정자 등 국회의원이 두 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책임 정치 측면에서 이런 체제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네. 지금 장관에 취임하면은 내년 4월 내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다시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장관 한 1년도 채 못 채운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네요. 네. 당장 오늘 기자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내각에 가시는 분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장관을 그만둬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할지 조금은 걱정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강요들이 내년 4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요. 선거 90일 전인 1월 1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부터 최경환 황우회 부총리 그리고 김희정 장관까지 하면 내각에만 지금 국회의원이 총 6명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이것을 얼마나 의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철저한 친정체제를 꾸리다 보니 한마디로 11개월짜리 한시체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네. 이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을 종용하는 등 그 인재풀의 협소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인사 쇄신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종용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요. 현직 금융회사 수장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김기춘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모두 그나물의 그 밥이라면서 정말 국민의 쇄신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소식인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요. 세월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양 문제도 시간을 자꾸 끌 것이 아니라 당정청이 협의하고 또 국민의 동의를 구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 협의회와 1시간 동안 만났는데요. 이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만난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실종자 전원 수습 그리고 트라우마센터 치료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요. 인양이나 진실규명 문제에 그동안 새누리당이 소극적이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거듭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설 연휴를 맞아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 명절 맞아서 귀경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네.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좀 통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뉴스 들으시는 분들 많이 운전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요. 최근 5년간 개인 자동차 보험 사고 4만 6천여 건 그리고 수도권 거주 30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귀경 전날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되는 이른바 수면 부족 운전자가 무려 36%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설 연휴 동안 졸음운전 사고 발생 건수를 봤더니 설 당일 평균 33건이었는데요. 이것은 평일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설 전날에도 졸음운전 사고가 평일보다 무려 18%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수면 시간이 6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사고 위험도가 5%포인트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2시간 30분마다 충분히 쉬어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 연휴. 졸음운전 연관성이 있다. 네. 좋은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4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그 배경이 뭘까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이래 4개월째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2.0%인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한 다음에 그 기자간담회를 열고요. 네. 예,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가계부채도 높은 수준임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 내수 지표와 경기 주체 심리 회복이 부진하고 또 지난달 영업 일자가 증가했는데도 그 전년 동월 대비 그 수출이 감소한 것 또 주가 회복세와 그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미흡한 점 등이 우려 요인으로 꼽혔고요. 네. 예,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그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한결 신중한 진단을 내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많은 나라들이 그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이 더디고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인 그 디플레이션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그 결과로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를 두고 환율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예, 이는 그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통화 완화에 나설 만큼 경제 여건이 나쁘지는 않다는 진단으로 해석이 됐고요. 또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이고 외환 보유액도 충분해서 이 스와프 연장이나 신규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예, 통화 스와프는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한일 양국의 정치적 관계 악화 또 자존심 싸움이 그 중단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게임 업체들이죠. 넥슨과 NC소프트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여기에 넷 마블이 끼어들어서 네. 더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NC소프트는
경제부에서는 어제 그 모바일 게임 업체 넷마블의 신주 9.8%를 3,800억 원에 사들였고요. 오늘은 반대로 넷마블이 NC의 자사주 8.93%를 3,90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양사는 단번에 각각 상대의 4대,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NC소프트가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면 넷마블이 이를 그 모바일로 유통함으로써 함께 윈윈한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NC가 최근 넥슨과 경영권 분쟁에 돌입한 만큼 이번 제휴 협약의 배경에 그 자사주를 소각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택진 그 NC소프트 대표와 넷마블의 지분을 합하게 되면은 20%에 육박을 해서 그 현재 최대 주주인 넥슨의 보유량 그 15%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의결권은 당장 김 대표의 재선인 여부가 안건으로 오르는 3월 주총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요. 그 이사 7명 중 5명의 재선임이 걸려있어 더 중요한 내년 주총은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NC의 행보에 대해서 넥슨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넥슨 측은 양사의 협력 발표 직후에 NC소프트의 자사주 매각 결정이 진정으로 주주 권리를 존중하고 장기적인 회사 발전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은행들은 문을 닫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명절에도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은행 업무 또 상담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외환, 기업은행 그 시중은행들이요. 네. 귀성객들이 많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 점포를 설치하고 또 신권 교환, 간단한 예금 상담, 통장 정리,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네. 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온라인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해서 임직원들이 그 상황실에서 교대로 유무선 상황 대기를 합니다. 콜센터에도 예상 소요 인원보다 36% 증원된 300여 명을 배치를 해서 고객들의 상담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국민은행도 콜센터 인력을 평소보다 10에서 15% 증원했고 그 연휴 기간에 카드 분실 등의 사고 신고 또 그 ATM기 장애, 그 카드 걸림이나 현금 부족 같은 문제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기업은행은 고객들의 문의사항이 많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콜센터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고요. 그 IT 부서도 그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대기조를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주요 영업점에 한해서 주말 동안 정상 영업을 합니다. 외국인 전용 영업점인 원곡돈 외환송금센터, 김해 외환송금센터는 21일과 22일 양일 모두 열고요. 네. 태화, 광희, 의정부 등 7개 점은 22일, 두산타워점은 21일에 문을 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미국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고발하는 대토론회가 열린다는데요.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 대토론회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서 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저녁 8시부터 장장 8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뿐 아니라 유엔 측 인사들까지 참석을 하는데요. 네. 특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위원장과 마르조키 다루스만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도 나와서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 당연히 북한은 발끈했는데요. 네.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는 미국이 주도해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처럼 북한의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공식 요구를 미국 정부가 사실상 거절했다고 비난했는데요. 네. 미 국무부가 정부 주최 토론회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외면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의 토론회를 즉각 중단시킬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자신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이 토론회를 앞두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서 어떤 행동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으로 가보죠. 일본 집권당 자민당이 창당 60주년 기조를 발표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좀...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그렇다면서요. 네. 네.
일본 집권자민당이 올해로 창당 6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주요 활동 목표가 헌법 개정 준비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민당은 올해 주요 활동 목표인 운동 방침 원안에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헌법 개정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출발한 부수 정당의 긍지라고 창당 60주년의 기조를 표현했습니다. 네. 또 개헌 찬성 확대 운동을 추진한다며 헌법 개정에 필요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네. 국제사회와의 역사인식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네. 내용이 확실히 그러네요. 네.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이 10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이 거짓말의 대가로 10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법원 중재위원회는 스포츠 보험회사 SCA 프로모션이 암스트롱을 상대로 제기한 우승 보너스 반환 소송에서 2-1 판결로 암스트롱에게 $1,000,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0억 원 정도를 SCA 프로모션에 돌려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네. 텍사스주 댈러스제 오지고 항소법원이 중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CA 프로모션은 지난 2006년 암스트롱과의 후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우승하면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암스트롱이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대회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시인을 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너스 등 $1,200만을 물어내라며 반환 소송에 나선 겁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암스트롱이 직면한 미 정부의 $3,000,000 반환 소송 등 다른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이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말이죠. 수백 명이 그냥 극장에 몰려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 해산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뭐 흔한 장면은 아닌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오코유에 있는 한 극장에서 벌어진 예. 일인데요. 예. 극장 앞에 몰려든 미국 중고등학생 수가 무려 800명이 넘었습니다. 800명이나.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극장과 식당가에 피해를 주자고 모의를 했는데요. 경비원들을 밀치고 극장에 난입했습니다. 네.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마약을 복용하거나 총을 쏘고 강도짓을 하기도 해서 현장은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총을 쏜 10대 등 청소년 2명을 검거한 뒤 네. 다른 청소년들을 강제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난동을 부린 동기가 딱히 있는지는 경찰 조사가 진행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난동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는 SNS를 이용한 것이 한 특징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 보니까 청소년들까지 마음만 먹으면 철상 무기를 어렵장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이티엔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되었죠. 지금 고향 가시는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귀성길 휴게소에서, 터미널에서 들릴만한 맛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행 전문 기자이시죠.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 교수님. 네, 이청 네. 고속도로 꽉 막힐 때 마음이 그렇죠. 이제 답답해지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막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예, 스트레스를 한 방울 확 날릴 수 있는 네. 무슨 좀 아이디어 없습니까? 반전 휴게소들. 맛집부터. 지금 저녁 시간이 7시 20분이면 배고프실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지금 당장 달려가셔야 될 곳인데 네. 영동고속도로에 계신 분들은
여기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덕평 휴게소고요. 네. 덕평이 소기국밥으로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 곳. 2012년도에 16만 그릇이고요. 2013년도 27만 그릇. 네. 작년에 38만 그릇. 38만 그릇이요? 하루에 와. 1040 그릇씩. 아. 장난 아닙니다. 네. 여기가 소고기 하루 평균 소비량이 1년 동안에 20톤, 하루에 50kg씩. 소비를 네. 하고요. 네. 네. 지금은 여기 이제 소고기밥 드시고 네. 재밌는 거랍니다. 여기서 딱 들어가시면 자동차 번호로 로또 추첨을 해주거든요. 하루에 다섯 예. 명씩 딱 뽑아갖고 예. 명절 때 집에 가실 때 선물 가져가라고 예. 경품 세트 준다 그러거든요. 네. 지금 달려가셔서 하트고요. 평휴게소. 예. 아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 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동고속 올라오시는 분들 네. 인천 방향이죠. 네.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횡성휴게소 꼭 들리셔야 됩니다. 횡성휴게소. 예, 여기는요. 횡성하면 사실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는 특이한 스테이크를 파는데 한우로 네.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마감됐겠네요. 이게 하루에 미리 하루 전에 예약 전화를 줘야 되는 곳. 하루 전에 예약을 예, 해라. 여기 한 18,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예. 이 한우 스테이크는 요 딱 정해진 양만 팝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이렇게 딱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네. 여기 워낙 맛있으니까 네. 건너편에 계신 분들이 차를 넘어서 건너가시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그건 안 되죠.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가시면 되고요. 네. 아, 제가 우리 강 변호사님이 요즘에 현미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 예, 들으셨어요? 소문 났습니까? 예, 건강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네. 욜로 가시면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또요. 예. 강릉 반면 쪽인데 용인휴게소 가시면 됩니다. 용인휴게소? 용인휴게소에서 가장 유명한 게 현미 돌솥 된장 비빔밥. 그거 괜찮네. 야, 요거 이제 칼로리 적지요. 현미니까. 네. 돌솥하고 요 된장을 또 자글자글 또 섞어줍니다. 직접 담은 장을 사용한다니까요. 네. 요거 드시면은 요 깊은 맛까지 있거든요. 네. 같이 또 드시면 되겠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아, 또 다른 곳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아, 그 다음에 건강식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가셔야 되는데. 네. 아, 제가 몇 군데 우리 도로공사에서 추천한 또 대표 음식 탑 15곳이 있어요. 대표 음식 탑 15곳. 그중에서 예. 제가 딱 빅3만 찍어드릴게요. 그중에서 빅3. 예, 네. 여기 이제 인삼 랜드 휴게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인삼 왕갈비탕. 그러니까 왕갈비탕이 그냥 왕갈비탕이 아니라 네. 인삼이 들어가서 목욕을 한 곳. 그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요거는 내려가시다가 쭉 내려가시다가 제가 이 정확한 위치가 잘 안 떠오르는데. 하남입니까? 하남? 아, 하남 쪽인가요? 네.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있는 곳이 김천에 부산 쪽으로 내려가다 경부선 예. 수제 왕돈가스로 유명하거든요. 수제 왕돈가스. 예, 여기 아.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산 중에서 논산 부근인데 예. 여기는 전주 남부시 콩나물국밥 요거 네. 드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잘 모르겠잖아요. 위치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한국도로공사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익스프레스웨이.history.com 예. 딱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네. 가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맛집 말고 말이죠. 네. 아이들이 가면 입이 쩍 벌어지는 뭐 이런 휴게소. 아, 애들 태우고 가면 난립니다. 애들이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잠자거나 짜증 부리거나. 네. 요럴 때 여기 데려가면 됩니다. 어디요? 키즈파크가 있는 휴게소가 있거든요. 중부고속도로 가시고요. 아,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가 있습니다. 마장. 예, 네. 호법 JC 바로 옆이거든요. 네. 중부는 상행성 방향, 제2중부는 하행 방향이고요. 요거 가시면은 가운데 분수가 있고 바로 옆쪽에 키즈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바이킹, 범퍼카, 어린이 기차, 트램블린 있죠. 요 방방 뛰는 거. 네, 네. 요런 거 있으니까 아이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옆에 푸드코트 있으니까 같이 들렀다가. 잠시 쉬었다가. 예, 쉬었다 네.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심심하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또 준비한 곳이 있어요. 아, 그 좋죠. 예, 여기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가시면. 네. 영산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영산휴게소? 네, 여기 가면 웰빙 두부하고 콩나물을 직접 또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유전자 변형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여기 가면 직접 유기농으로 아. 정말로 국산 두부를 직접 만들기 체험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여기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에 양산휴게소. 여기는 도자기 체험장 있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가도 되고요. 도자기? 예, 네. 연인분들 예전에 그 왜 영화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쫙 분위기 잡아줘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 예. 녹두장군 휴게소 하행 방향으로 가시면 네. 여기는 이제 그 이글루가 있어요. 이글루가? 여기가 겨울에는 찜질방으로 변신하고요. 네. 여름에는 여기가 얼음방이 됩니다. 아. 지금 가면 따뜻하게 돼 있겠죠. 그렇군요. 한번 구경하시고 또 가면 되고요. 네, 장시간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시면 훨씬 더 쌩쌩해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또 좀 특이한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아, 요즘 피곤하시잖아요. 또 내려가면 역시나 또 힐링이 필요하실 텐데 예.
머리 아프고 운전 피곤하시니까 요럴 때는 조교구로 또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예. 신탄진 휴게소 가잖아요. 상행선 방향입니다. 여기는 예. 여기 가면 동굴 벽천폭포라고 인공폭포를 하나 만들어놓고요. 예. 그 옆쪽에 발 마사지 조격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녁 때 가면은 야간에 예. LED 조명까지 지금 딱 비춰주고 있거든요. 조명까지. 아마 지금 가시면은 형형색색 분수 옆에서 이렇게 조격하시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네. 가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삼랜드 휴게소 말씀드렸죠. 예, 예. 통영고속도로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 통영고속도로에 예. 여기가 조격인데 네. 그냥 조격 아닙니다. 여기는 인삼을 또 담가줍니다. 아까 제가 왕갈비탕에 인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도 인삼 조격. 아. 발 담금 시설이 있으니까 네. 같이 딱 앉아가지고 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 조격 그 참 좋은 겁니다. 피로 쫙 풀어주죠. 혈액순환을 네. 촉진시켜주고요. 그렇죠. 네. 네. 숲에 좀 들렸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 지금은 밤이라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아, 예. 내일도 떠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예, 예. 메타쉐콰이어 나무라고 그 아시죠?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 네. 요 구천역으로 나무가 조성된 곳이 있는데 네. 그 피톤치드 뿜뿜 뿜어 나올 텐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횡성휴게소 네. 스테이크로 유명한데 네. 여기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가시면 네. 솔숲 심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옆에 연못까지 있고요. 산책로 딱 있으니까 정말로 그 산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일 정도로 네. 옆에는 토끼하고 닭 볼 수 있는 미니 동물원 같은 거 있거든요. 아이들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되고요. 네.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계속 그냥 고향집만 생각하시고 계속 달리는 것보다 네. 이렇게 중간에 잠시 쉬어가면 그 자체가 좀 좋은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열차를 타고 가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기차역에도 이렇게 맛집들이 이야,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뭐 대전역 잠깐 내려가지고 가락국수 먹는 가락국수 막 그랬잖아요. 네네, 뭐 1분 장 설 때 막 먹고요. 네네. 요즘에 이렇게 역 플랫폼에 있는 데는 다 없어졌고요. 역사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역사 안에? 예. 제 고향인데요. 부산역 딱 가시면 네. 나가자마자 오른편 쪽에 네. 어묵집이 하나 어묵집. 야, 여기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사하는데 네. 여기 하루 매출만 400만 원. 오. 이 팔뚝만한 어묵들이 500원에서 1000원 사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부산에만 있는 쫀득이 같은 어묵이 또 있거든요. 쫀득이 같은 어묵이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대전에 가시면 네. 튀김소보루로 대박난 집이 또 있습니다. 대전역 튀김소보루. 하루 매출이 1,500만 원이고요. 네. 하루에 아침에 이게 10시에 오픈인데 네. 하루 만여 개가 팔리고 줄 서야지만 먹을 수 있는 곳. 작년 매출만 54억 원을 올렸답니다. 튀김소보루 하나로. 네. 에이. 그리고 대전역에 가락국수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락국수. 예, 요것도 지금 역사에 가면은 재현을 해놨습니다. 예전에 그 분위기 그대로. 이름이 정거장 가락국수라는 거 드시면 되는데 네. 미리 통통 불려놓고 계십니다. 여기 아저씨가. 오늘 대전역에 가서는 못 봤는데. 최근에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두루치기 대전에 유명한데 네. 요 국수 혼합해가지고 두루국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강민호 선생님 좋아할 만한 인삼닭. 네. 육수를 낸 웰빙 쌈닭국수까지 있거든요. 예, 예. 건강식으로 예. 한 그릇씩 딱 드시고 네. 오시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우리 신익수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는 얘기만 들어도 흥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과속하지 마시고요.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매일신문의 신익수 여행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비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가 하루아파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고속도로의 귀성정체가 늘고 있는데요. 이 정체는 자정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안송휴게소와 망양휴게소 일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 혼잡합니다. 기흥휴게소와 천안휴게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쪽으로 남사부근부터 천안휴게소까지는 5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옥산휴게소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2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비룡분기점, 친구물로부터 금호분기점까지는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다시 동대구 분기점에서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집니다. 도심은 재래시장 주변에 교통량이 많은데요. 왕상로 제기동역에서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양방면이 정체입니다. 조금 전 시간대 수색로 수색역 방면 수색교 100m 지는 3차로에서는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에 대한 지금 처리 중입니다.
추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 이동하는데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도 금천교부터 오금교를 지나 성산대교 북단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아...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우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우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우스. 네,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 정부의 부처 장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 덕담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1323번님, 초심을 잃지 않고 잘하리라 믿습니다. 7989번님, 친박계 의원들만 모은 개각이 걱정스럽지만 나라 일을 잘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오늘은 책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어른들의 평생 공부법, 시라토리 하루히코가 쓴 독학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 정부의 부처 장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 덕담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서 선물도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어른들의 평생 공부법 시라토리 하루히코의 독학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5, 4, 3, 2, 1 Happy New Hybrid!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죠.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는 다섯간 설 연휴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축구 빅매치가 많죠? 네, 맞습니다. 유럽의 활약 중에 한국인 선수들이 설 연휴에 일제히 출격하는데요. 네. 독일 레버쿠젠 공격수 손흥민이 21일 분데스리가 22라운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 홍정호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손흥민은 지난 14일 볼프스부르크전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해서 시즌 14호 골을 기록 해서요. 그 차범근이 보유한 유럽리그 한국인 한 시즌 최다 19골을 5골 차로 추격 중인데요. 네.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서 설날 축포를 노립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시티 기동룡은 22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6라운드를 치르는데요. 올 시즌 메뉴와 개막전에서 골을 터뜨린 기동룡은 다시 메뉴의 골문을 정조준하고요.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 세동지를 튼 이청용이 다리 부상을 딛고 22일 아스날을 상대로 그 데뷔전을 치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에서도 빅매치들이 많죠? 아,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개막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네.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네. 그 앞서 최나연이 코츠 챔피언십, 김대영이 바하마 클래식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이번에는 최나연과 장하나, 백규정 등이 19일 한다 호주 여자 오픈에서 3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네.
명절 대표 스포츠 씨름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북 경산에서 열리는데요. 설날 장사대회에서 200여 명의 선수가 체급별 최강자를 가립니다. 프로농구는 모비스와 동부, 프로배구는 삼성화재 OK 저축은행이 선두 싸움을 이어갑니다. 네, 빙상의 박승희 선수가 체육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그 박승희가 2014년 한국 체육을 가장 빛낸 선수에게 주어지는 그 체육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네. 대한체육회가 23일 열리는 61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그 박승희가 대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승희는 지난해 소치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두 개를 땄고요. 최근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꿔서 새로운 도전 중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 손현재가 볼링 박정우와 함께 최우선수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네. 프로축구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서울이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 하노이 TNT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는데요. 네. 서울이 그 단판 승부로 펼쳐진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그 H조에 속해서 중국 광저우 홍다, 호주의 웨스턴 시드니, 일본의 가시마와 그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최용수 서울 감독은 올 시즌 세 골을 허용하더라도 그 다섯 골을 터뜨려서 이기는 공격 축구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고요. 네. 그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끌고 그 대표팀에서 아름답게 은퇴한 차두리도 오늘 선발 출격했습니다. 네. 문신 세리머니. 이게 뭡니까, 이게? 유럽 축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아주 화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이브라히모비치가 지난 주말에 골을 넣은 뒤 그 유니폼을 벗어서 그 문신이 가득한 상반실을 드러내는 그 세레머니를 펼쳤다고 경고를 예. 받았는데요. 예. 그 알고 보니까 이브라히모비치가 그 굶주림에 고통받는 전 세계 약 8억 명 중에서 그 50명의 이름을 몸에 새긴 게 그 네. 기아 퇴치기구의 그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스웨덴 그 최고 스타인 이브라히모비치는 그 기아에 얻어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도시 근로자가 6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은다고 한다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서울에서는 6년치 봉급을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해야 전세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월 거래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숨통이 트이나 싶어서 반가운 소식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일 뿐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전세 대란 원인과 해결 방법 없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세 대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값의 비율이 70%를 넘어섰고요. 예. 일부 지역에서는 한 80에서 90%에 육박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집값이는 거의 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2억 원짜리 집을 예를 들면 한 1억 4천만 원은 줘야 전세를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지금 사는 집에 2, 3천만 원만 보태면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화성시 병점동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90%에 근접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네. 매매가가 2억 4천만 원이면 전세가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네. 특히 올해는 전통적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몰려있는 홀수해거든요. 홀수해. 2013년, 2015년 이런 식으로 전세값이 뛰고요. 네. 여기에다가 강남과 목동의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전세금이 그야말로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이 2년 내내 안 먹고 안 쓰고 아껴도 한 1, 2천만 원 모으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지금 전세금은 걸핏하면 한 4, 5천만 원씩 오르고 있고요. 네. 일부 고가 전세금은 억 단위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 아예 네. 집을 사는 경우가 늘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덕분에 1월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거의 8만 건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슈바베 계수라는 게 있다는데 그 뭔지 그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슈바베 계수라는 거는 가구의 전체 지출 가운데 월세와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요. 네.
슈바베 개수가 금융 위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지금 최근에 특히나 전월세 난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 저소득 근로자의 슈바베 개수가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네. 또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이 치솟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저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뭐 지난 2009년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는 그 예. 구조조정과 실직 그 이에 따른 소득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하위 20% 가구라 하더라도 소득은 한 3.8% 늘어났거든요. 네. 연료비 지출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 때문에 또 한 3.5% 줄었습니다. 네. 반면에 주거비가 22%나 급등했는데 결국은 전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저소득 근로자들일수록 목돈이 없어서 네. 이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싼 가격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도 전세금이 뛰면 목돈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 때문에 월세살이가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전세값 고공행진 이거 과연 언제까지 이게 지속되는 건가요? 이거 뭐 계속 갈까요? 네. 이게 지금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000년 이후 분기 평균치에 많이 못 미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봄 이사철 있고요. 또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예. 설 연휴 이후에도 전세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그동안 이제 전세 그 값 상승이 주로 중소형 아파트에 국한됐었는데 예. 최근에는 중대형 아파트까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강남 재건축 그 이주 수요발 전세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강남의 경우에는 한 주 만에 0.2% 이상 전세값이 오르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뛰는 추세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만 그 강남구 개포지구나 강동구 고덕지구 여기에서만 2만 4천 호가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네. 공급 예정된 물량은 9천 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이들은 뭐 좀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는데 저소득층이 특히도 그게 더 큰 문제인데요. 네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전세값이 이 매매가하고 대비해 본 것, 이 수준 앞에 말씀해 주셨죠? 네네. 예, 한 70%. 많은 곳은 한 80, 90%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지난 정부 때하고 비교해서 볼 때도 올랐다고 볼 수 있나요? 연도별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요, 예.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평균 5.6% 정도 올랐고요. 5.6%, 예. 예, 현 정부 들어서는 2013년에 4.7%,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3.12%를 올랐습니다. 예. 예, 과거에는 전세 값이 해마다 5%씩 올랐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3%, 4% 정도로 안정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2억 달이 전세가 뭐 매년 5%씩 올랐다 그러면 5년 동안 5%씩 오른 다음에 거기서 다시 3%가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전세값 상승폭은 지금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세 물건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다. 네. 앞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전세 물건 자체가 없을 거 없습니까? 지금 금리가 정말 사상 최저인데요. 예.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기자 초년병일 때만 해도 네. 금리가 연 18% 정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1억 원을 맡기면 연 1,800만 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지금은 2%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또 대출금리가 3% 내외인 형편이니까 사실 예. 전세금을 받아도 굴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월세 전환율,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통상 6% 내지 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금리보다 3배 정도 이익이고요. 따박따박 현금이 네. 월급처럼 들어오니까. 그렇죠. 집주인으로서는 좋죠. 사람 입장에서는 뭐 월세로 돌리고 싶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내가 집을 샀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줄 정도의 여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세를 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고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세입자들이 반전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뭐 갑자기 한 3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3천만 원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3천만 원만큼은 내가 월세로 주겠다. 이런 게 이제 반전세거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금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나 이거 자칫하면 깡통주택 되는 거 아닌가. 뭐 네. 집주인이 잘못해가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네. 전세보증금을 다 보장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아유 나는 불안하니까 내가 그냥 오르는 그 나머지 차액만큼은 내가 그냥 월세로 드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반전세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아주 급속도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늘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는 거하고 이 월세 전세 서민 사시는 서민들 지원하는 정책하고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주거 정책을 펼 때 기준점으로 삼는 서민의 그 정의가 예. 월 소득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부가 이제 정권이 5년마다 바뀌면서 예. 과거에는 이제 국민주택 200만 호라는 임대주택 정책을 계속 밀고 나왔었는데요. 예.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행복주택으로 행복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이름만 바꿔가면서 사실은 서민 주거 대책이 마련되긴 했는데 당장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복주택도 지금 부지를 구할 수가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거의 착공을 못했습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가지고 공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고급으로 지어놓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사실은 뭐 서민보다는 다른 사람들 몫이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장기 임대주택을 정부가 제대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네. 지금 2014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장기 임대주택 비중이 5.8%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선진국 같으면 10%는 돼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그때그때 뭐 임기응변식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 가장 그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서는 장기 임대주택, 안심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주택들을 정부가 계속 지어서 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데 네. 그거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입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걸 제대로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펴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서민들을 위한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지만 이제는 뭐 이제 서구식으로 이렇게 이 중산층에 있는 이들도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이 공공 임대주택을 아주 평생 주택 차원에서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걸 좀 소홀히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그 대책의 하나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하나로 내놓았던 정책이 저번에. 지난달에 내놨던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와 투자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예예. 공급을 하고 정부는 그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이라든가 예.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서 그 저희 임대주택으로 쓰자는 건데요. 예.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예, 예. 월세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부가 꼭 그 자기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의 참여시킨다는 점에서는 이게 파격이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동안 너무 우리는 서민주택 위주로만 이제 그 정책이 왔었는데 네. 이 중산층을 겨냥해서 고품질의 다소 비싸지만 월세 주택을 내놨다는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건설사들이 언제 어떤 건설사가 지어서 이제 공급을 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분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짓는데 최소한 3, 4년은 걸리고요. 그렇죠. 이만한 부지를 어디에다 구하겠느냐. 또 설령 대기업이 지어서 세입자를 받는다 해도 이 월세 부담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다면 월 한 122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고요. 네.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한 월 150만 원 정도 주거비를 각오를 해야 돼요. 네. 또 이제 반전세로 할 경우에도 한 1억 4천만 원을 1억 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70만 원 정도 여기에 관리비까지 하면 월 100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웬만한 중산층이라도 이 정도 월세를 내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내놨지만 어차피 4, 5년 정도 장기 걸리는 대책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이 정책을 제대로 받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지금 저금리 기조를 최경영 경제부총리가 이제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요.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저금리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 고금리보다는 저금리 상황이 더 낫죠. 예, 예, 더 낫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실 금리까지 만약에 높다면 사실을 대출을 써도 서민들이 더 쓰는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주택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싸고 자기 입장에서 감당 가능한 주거 형태를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 짜야 할 때고요. 네. 지금 정부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각종 그 대출 혜택이나 1%대 뭐 장기 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네. 가급적 외곽이라도 집을 마련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고요. 네. 지금 그 전세 시장을 볼 때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세라는 형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전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 집값이 오를 걸로 보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그렇게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면 네. 전세라는 형태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장기 주택 대출을 받아서 집을 아예 사든가 오랫동안 네. 갚으면서 네. 아니면 매달 그때 월세를 내든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월세를 내면 절대 목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월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 이자가 절반 이상 싸거든요. 네. 차라리 대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집을 사는 게 지금은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 전세 대란, 뭐 경제 전문가이시니까요. 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지 참 여쭤보기도 좀 그런데 지금 전세라는 주거 형태가 아까 과다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당장은 전세 대란이라고 다들 이제 공감을 합니다. 네네. 이건 무슨 뭐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없나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지금 전세 시장은 어차피 이제 전세 물건이 갈수록 희귀해지고 막 이러는데 그렇다고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값이 매매가를 초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일각에서는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예, 왜냐하면 매매 집을 사서 갖고 있는 사람은 각종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유세를. 그런데 예, 예. 매매 전세를 사는 사람은 그런 부담 하나도 없이 네. 또는 그 집값이 떨어질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는 결국 전세를 놓으면 전세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전세가가 매매가가 오르지 않느나 매매가 이상으로 오르지는 못할 테니까 앞으로 뭐 그래봐야 갭이 한 30%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부 말대로 전세 시장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매매값이 그대로 있는 한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있고요. 네. 지금 워낙이 전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 나중에 이제 뭐 집값이 혹시 떨어질 경우나 또는 뭐 집을 팔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서 꼼짝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전세를 이제 고집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상황이나 앞으로의 그 전세값 상황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그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집을 장만하는 게 낫다. 집이 없는 경우에 네. 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집을 살 수 네. 있으면 좋죠. 근데 형편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근데 가계 부채도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거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특히 젊은 가구들, 독신 가구들이 많거든요. 네네. 젊은이들은 이제 굳이 집을 사기보다는 그때 월세를 내고 그 대신에 남은 소득 가지고 이제 뭐 통신비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뭐 다 집안에 외동이거나 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예, 예. 어머니 아버님 집이 결국은 내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예. 안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월세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더라도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한테 이득이거든요. 네.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요. 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주택 매매 그 대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이 더 훨씬 목돈을 모으고 안정을 이제 재산을 모으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 형편에서 아직은 뭐 금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사태는 안 생길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참 네네. 판단하기가 어렵죠.
예, 뭐 그렇긴 하지만요. 지금 네. 이제 가계부채는 다 마찬가지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제 악성 부채가 약간 그 연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계 부채 중에서 지금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일단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네. 또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은 또 일단 대출부터 끄고 또 전세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대출금을 많이 끄게 돼 있습니다. 네. 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입자가 대출이 있으면 안 들어오겠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의 성격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고민이 빠지신 분이 많을 텐데 살 수 있으면 사보라 이런 말씀으로 예, 듣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의 네. 최경옥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원래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새해 덕담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해는 국민들 부자는 못 되더라도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3869번님 의견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 정부의 부처 장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서울 덕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도서 선물 시라토리 하루히코에 독학 받으신 분들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또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5504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리고 1214번님께는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현, 남윤민,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